to save me from tears. I give it to someone special.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is to save me from tears. I gave it to someone special. Are you listening in the land? Snowy glistening, a beautiful sight. We're happy tonight,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Ooh, in the meadow we can build a snowman, then pretend that he's person brown. He'll say, are you ready? We say, no man. But you can do the job and you in town. The place to be made. Walking in a winter wonderland.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Wish you a Merry Christmas. Happy New Year. Good tidings to you wherever you are. Good tidings for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BTN 라디오 송년 특집 울림스테이션. 네, 안녕하세요. 음악 풍경 맡고 있는 송디, 예, 송봉주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진행을 맡은 가수 박시안입니다. 울림스테이션 엑시트의 캐롤 메들리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엑시트. 엑시트. 안녕하세요. 비상구야? 네. 저기? 네. 그렇습니다. 준비하신 멘트가 그거였어요. 네. 2019년 1월에 시작됐어요. 울림 스테이션이. 예. 예.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 모셨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시현 씨. 네. 깊은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클래식 과의 호란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엉뚱함과 순수한 매력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 겸 가수 임주연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완벽한 하모니로 아카펠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다섯 남자입니다. 엑시트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울림스테이션 시작을 해볼까요? 호란 씨와 임주연 씨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좀 따뜻하게 여러분들 감성을 좀 데울 수 있는 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제 싱글곡 하나를 들려드릴 거고요. 네. 예, 저는 제 1집 가운데 있었던 상상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관객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두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유지현 씨는 노래를 하면 다른 사람이 돼요. 그 굉장히 조용하고 얌전한데 노래를 하면은 전혀 다른 분이. 네. 상상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두 분의 노래를 들으니까 완전히 해외에 있다가 온 것 그러니까. 같은 느낌이었어요. 호란 씨는 이 음원을 그 마일스에게 좀 한번 보내보시죠. 연락 잘면. 이미 그분이 후반 작업을 해서 보내준 음원이에요. 무슨 별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은 전 얼굴 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사진으로만 뵀는데. 네. 그게 더 이상 애틋하고 막 이상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 목소리를 가장 잘하는 분이세요. 근데 제 모든 음악을 마지막에 앨범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져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끝나고 나면 메일로 보내주시면서 코멘트를 써주세요. 근데 이 곡에 대해서는 조금 코멘트가 길긴 했어요. 굉장히 로맨틱한 느낌이에요. 서로 모르는 관계에서. 이 울림스테이션 첫 번째 그 울림스테이션의 게스트 첫 번째 게스트가 박시안 씨였었어요. 아 제가 첫 번째였나요? 네, 박시안 씨. 그래서 오늘 또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준비한 노래가 내 사람 봉주라고 하는 아니다 내가 눈이 안 보였어요 지금.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체를 그러니까 네. 내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저도 어떻게 오게 돼가지고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까 하고요. 네, 저도 내 사람이라는 노래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 뒤에 뭐 없어요? 네? 여기 마일스랬는데 봉주 뭐 이런 거 없어요? 쓰는 게 이런 거? 저 잠깐만 나갔다 와도 돼요? 좀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네. 엑스텐 노래 어떻게 들었어요? 짧게. 임팩트 있게. 저희만 짧게인가요? 저희가 아니야. 너무 많아. 네. 한 마디씩 하면은. 아, 네. 저희도 같은 팝송을 불렀는데 왜 저희는 한국 냄새가 났죠? 네. 아니요, 되게 파티 같았어요. 아 그랬나요? 아니, 네. 좋아요. 근데 엑시트 틈 안에 그 분위기가 또 있죠. 네. 엑시트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저희는 오늘 아름다운 관객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네, Pretty Woman이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 다들 내 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박시환의 내 사람, 엑시트의 Pretty Woman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늦으면 안 되니까 그대 사랑하는
않을까요 이런 나라도. 그러면 언제까지나 기다릴게요. 그저 그대 뒤에서 저희가 Pretty Human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 왜 말만 해도 웃으시는 거죠? 네. 여기 가운데 어머님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소녀 같은 표정으로 공연을 잘 보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곡 제목이 Pretty Human이니까 어머님 성함을 이름 안에 넣어서 불러드리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을 저 혼자 조용히 해봤거든요. 네, 어머님 괜찮으시면 예, 성함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름이 촌스러우세요? 그러면 예명 예명 네 뭘로 해드릴까요? 봉자 봉자님이요? 봉자. 전혀 촌스럽지 않은데 네. 여러분들 세련됐는데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네. 봉자님을 위한 네. 프리티 우먼. 어머니 근데 노래 중간에 이름이 금방 지나가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길게는 못 해드려요. 예 프리티 우먼 여러분들의 박수 함께 들려드릴게요. 가려가지고 봉자 어디 계세요? 네, 저 가운데 계세요. 네. 아, 우리 봉자 들어가면 또 우리 친구 같은 가족 같아서.
근데 어머님 성함이 아, 그 리듬에 진짜 되게 네, 절묘하게 네. 잘 맞는 네. 아, 그거 성함이네요. 저기 봉주로도 한번 해줘요. 어차피 복자인데 그 부분만. 봉주 봉주 봉주. 어떻게 내려가지? 비텐 라디오 송년 특집 울림 스테이션 네, 호란 임주연 엑시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울림 스테이션은 BTN 붓다회 후원으로 아, 예. 마련이 되고 있어요. 아, 네, 붓다회가 어떤 모임인가요? 이 어렵고 힘든 곳이 있으면 예, 어디든 그 위로의 손길 내밀고 손잡아주는 그 신행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 예, BTN 라디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예? BTN 라디오가 앞으로 세상 곳곳에서 그 위로 감동, 밝은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어서 네. 그러면은 이번은 12월 겨울 눈. 네, 이런 노래들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시안 씨의 목소리로 듣는 봉주 같은 흰 눈. 아, 이거 아니네. 착한 내 이름이더라. 흰 눈? 네, 흰 눈입니다. 흰 눈. 네, 이루 씨의 흰 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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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은 박시안의 흰 눈입니다. 네. 네. 잠깐 빌리겠습니다. 네. 기대되고요. 호란 씨의 목소리로 듣는 Let It Snow. 네. 네. 아, 이것도 굉장히 분위기. Let It Go가 아니고 Let It Snow입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아, 그 대신에 Snow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 근데 그 노래는 제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 네. 좀 말랑말랑한 곡으로. 네. 그리고 연말 아주 그 로맨틱한 분위기 또 업시켜줄 노래인데요.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노래를 한 곡 준비했는데요. 말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저음이시네. 네. 아닙니다. 예? 아, 근데 그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 톤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부럽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박시환의 목소리를 듣는 흰눈과 그리고 호란 씨, 레디 스노 그리고 엑시트의 그대는 나의 꿈이죠. 네, 그대는 나의 꿈이죠.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 저군요.
한번 연습할게요.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란 말을 하고 그때가 내 곁을 떠나가죠. 한번 더. 흰 눈이 내리던 어느 날 그 고운 입술로 날 사랑한다고 안녕이란 말을 하고 그대가 내 곁을 떠나가죠. 내 곁을 오직 그들만이 나를 살게 하죠.
하늘빛 담은 그대 미소가 자꾸만 떠올라 따스한 그대 품에 내일 밤 안겨 잠들고 싶어 사랑을 알게 해줘 고마워 그대는 나의 꿈이죠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와. 느껴보는 우리 저 호란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엑스트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객석에 플래카드가 유일하게 한 팀만 있어요 엑스트의 플래카드가 지금 저 위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2층에도 있고요 역시 엑스트의 노래를 들으니 플래카드 있을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아쉽게도 벌써 이제 송년 특집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 네. 아, 네네. 봐봐, 내가 이거 짧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더 해야 된다니까. 네. 금방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아까 그 시간, 12월 23일 월요일, 저녁 8시, 홍대 에반스 라운지에서 특별한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23일이면 뭐 크리스마스 바로 앞이네요. 바로 전날이죠. 동물원의 김창기. 예. 선배님, 동물원의 김창기 선배님 그리고 클래식컬 팝 아티스트 비뮤티 크리스마스 공연을 하는데 되게 독특한 공연하네요. 부디스트 온 크리스마스. 부디스트 온 크리스마스. 아 되게 남녀처럼 얘기하시는데 아, 저도 같이 하시죠. 네, 저 거기 나옵니다. 네, 같이 하시는 같이 공연합니다. 네, 네. 그때 한 분 한 분 다 챙겨주시는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하면서 오늘 어떠셨는지 다들 여쭙고 싶어요. 예, 아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멀리까지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 자리에 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예, 이 BTN 라디오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 울림 스테이션 영원하라. 갑자기야. 갑자기 해요. 저런 힘 빠지는 응원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약간 주문 같았어요. 네, 네. 울림 스테이션의 첫 번째 시간의 끝곡은 호란 씨와 임주연 씨가 듀엣곡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도라는 곡이죠? 네. 네, 네 기도라는 곡 네. 들으면서 네. 울림 스테이션 두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나면 그리운 풍경이 됩니다. 행복한 오늘 누리세요. 고맙습니다. 산다는 것이 모두 아닌지라 설 익은 지혜로 걸어왔네 가벼이 나 보기는 바람
만큼만 고민하라. 아름다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애처로워 한 평생 피고 지는 꽃 그리워라 지난 마주